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오늘 카드 합성하고 있는데, 아, 이게 좀 혼자 하기 좀 그래서, 형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카드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좋은 게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확률 아시죠? 한 장이라도, 예, 나오면 좋은데, 한 장도, 아, 한 장도 안 나오네. 아, 아쉽습니다. 네, 마일리지 소환으로 합성하고 열고요. 다시 확정해서 전설 확정하고 다시 합성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아, 이 전설이 한 장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짠! 오, 두 장 나왔어. 아, 다행입니다. 확정하고 전설 확정하고요. 합성. 카드 등록. 모두 열기. 아, 꽝. 전설 확정. 그리고 합성. 모두 열기. 아우, 결국 꽝입니다. 네, 오늘 이걸 했던 이유가 확정해서 이제 전설 확정하고 신화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카라가 좀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카라가 많습니다. 네, 카라랑 이렇게 있어서 신화 확정 선택하니까 카라가 6장, 아크노스가 5장, 그리고 바드가 5장. 아, 카라가 많이 나왔네요. 네, 이거를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초월을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볼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 이제 카드를 이제 이게 조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해당 카드는 신화 등급 레벨은 최대치까지 달성해야 초월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초월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저한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게 5%라서요. 제가 50% 맨날 실패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역시 실패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추출을 이제 신화 카드 추출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추출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자동 담기 추출. 예, 많이 추출했습니다. 아우, 너무 아깝다, 그쵸? 예,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가 지금 5%에서 6%입니다. 이게 저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막 23%까지 했는데도 못 뽑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23%가 뭐겠습니까? 이거 확률이 50%도 잘 안 되는데요. 자, 실패. 7%입니다. 예, 안 될 확률이, 안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93%죠. 네. 자, 다시 한 번 더. 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25%가 붙는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강화도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네. 요거 뽑으면 아마 이게 효과들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패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지금 용역국 3층에서 지금 사냥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상급 효과의 주화라든지 이런 거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돼? 0.02559.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냥을 돌려보니까 1%를 먹는 곳이 없습니다.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던전 쪽에 보니까. 예, 지하 기도원도 그렇고. 자기 전에는 이제 경험치 상향의 어둠의 나가 동굴을 돌릴 생각인데요. 월드 던전 지금 보면은 월드 던전에서 제가 영혼의 탑에서 사냥을 좀 돌렸는데, 아, 영혼의 탑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탑은 여기 어디 갔지? 사생굴 보면 알겠지만 후레자 삼배라는 이 사람이 이제 꾸준히 돌아요. 꾸준히.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눈치를 보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루종일 쳐다볼 수가 없어서 잠시 쉬는 사이에 또 죽이고 가고 이래가지고, 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아, 도망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 참. 그래가지고, 예, 도망은 못 가고, 네. 윷놀이 도감 상자. 아, 이것도 다 못했는데, 한복이 부족해가지고, 네, 이거는 못했고요. 오늘은 상점에 그, 아이템이 잘 팔리질 않았습니다. 아이템들은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거래소에서 이제 정산 내역을 보면은 뭐 폭풍의 목걸이 요거 누가 어제 10원에 10다이에 올렸길래 얼른 사서 이제 80에 올려서 팔았고요.
코코넛 먹거리가 전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90다이아까지 있네요. 네. 이게 간혹가다 10다이아씩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유심히 보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요거만 그래요. 요거만. 나머지는 뭐 그냥 영혼의 탑 돌다가 우연찮게 하나 먹어가지고요. 요거 돈이 돼서 199에 팔았는데 지금 영혼의 탑은 얼마 정도 할까요? 오, 이게 270까지 나나? 와, 비싸다. 이거 내가 너무 싸게 팔았나?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또 영혼의 탑 돌다 보면은 죽어가면서 돌다 보면은 또 하나 한두 개씩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영혼의 탑이 확실히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지? 지금 상자가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 상자 보세요. 지금 438개나 모였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지? 일반 몬스터 홈카드 이런 것들은 판매가 되면 좋을 텐데 판매되는 쿠폰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네, 홈카드 2개 획득했고 뭐 카드 몇 장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열어봤자 뭐 크게 영향이 없겠죠. 죽음의 재단 뭐 이런 것들. 요거 하나 더 있다. 요거 팔아야 되겠다. 그쵸?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직 천 다이아도 못 모았어요. 팔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팔아야지. 필요하신 분들, 저분은 그거였구나. 귀속이구나. 아, 귀속이라서 여기 없습니다. 네, 아, 아쉽네. 또 하나 더 주운 줄 알았네. 이거 혹시 보시는 초보나 중수형님들은 저런 것들, 이런 것들 주우면은 바로바로, 예, 가능하면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야지. 장비로 판매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 8짜리 막 강화해서 8짜리 7짜리 만들어도 겨우 17다이아고요. 예, 쉽지가 않아요. 8짜리 14다이아, 이 가격대 19다이아.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뭐 8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10짜리도 15다이아. 예, 이게 요거 대장로 좋네요. 8짜리인데 20다이아니까 이런거 19에. 근데 이게 팔리, 장비 같은 건 팔릴지 안 팔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29다이아. 네, 아무도 없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막 불려버립니다. 운 좋게 팔리기도 하는데 잘 안 팔리들, 안 팔리긴 합니다. 네. 20다이아. 아, 19다이아. 19. 이렇게 이제 올려서 팔기도 하고. 이 보라색 요게 잘 팔리죠. 보라색 잉크가 많이 값이 내렸네요. 요것도, 예, 94에 올려서 먼저 또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94. 네, 이런 거 잉크들은 이제 많이들 사시죠. 네, 그래서 잘 팔리는 품목이기 때문에 보라색 잉크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올려가지고 파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림자방도 어제 하나도 없더니 오늘은 또 누가 물건을 올렸나 보네요. 이런 것들 34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사실은 당장에는 필요 없는 것들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써야지 하고 지금 놔둬 놓고 있었는데요. 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들은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얼마야? 339. 네, 필요하신 분들이 사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다이아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이 꽉 찼네요. 돈이 꽉 차면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미리 이렇게 돈을 써놔야지 골드 계속 풀로 갖고 있으면은 좋지 않죠. 네, 그리고 잠재된 능력의 엘리서도 이것도 조합이나 딴 데 쓰이기 때문에요. 이거 그냥 돈 여유 될 때 그냥 틈틈이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물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물약을 먹으려고 하면은 아이템으로 획득 가능한 포인트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보면은 꽉 찼기 때문에 뭐 더 먹을 수 없고요. 98포인트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었어요. 듀얼소드 쪽하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찍었기 때문에요. 뭐 또 제가 이제 버서커 이전에 다른 캐릭터 할 때는, 랜서 할 때는 컨틀릿이라고 보이는 요 부분에 있는, 예, 창 찌르는 창 쪽도, 헬버드 말고 창 쪽도 찍어 올렸는데요. 지금 뭐 안 찍었습니다. 이것도 뭐 잠재 능력 포인트 또 풀어주면은, 네, 그걸로 올릴 생각으로, 네, 지금 저렇게 놔두는 거고요. 네, 이거 정리도 조금씩 해야 될것 같은데 추석 꽃감 아직도 남아있긴 하네요. 10개? 10개를 내가 안 썼나?
쉽게 쓰고 있구나, 네. 다 쓰고 있고, 꽃가물 안 쓰나? 꽃가물 제가 안 쓰고 있었나 봅니다. 꽃가물 하나 남았네. 꽃가물 능력 한번 볼까요? 9월 21일까지 가능한데요. 뭐, 경험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꽃감 하나 남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꽃감 먹었고요. 지금 여기 5,000개, 7,000개, 이렇게 48,000개죠? 네,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비한 타락의 사원 이동석이랑 어둠의 나가, 뭐, 굳이 다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에이, 저는 고수분들이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 보고, 다들 좋은 걸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저렴한 거라도 제 능력에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아이템은 제가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뭔가 좀 팔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강화를 성공을 해도, 이게 돈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굳이 강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뭐, 아이고, 동일 강화로 해야 되겠네요. 예, 잠시만요. 잘못 들어갔다. 예, 요거, 동일된 거 동일 강화로 해서 7짜리 적용해서 10 뜨면은 그래도 조금 값어치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아예 값어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강화를 많이 했더니 축복 주문서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거 하면은 어쩌다가 하나 정도 성공하는데요. 예, 하나 성공했네요. 10짜리. 운 좋게 10짜리가 성공했고, 8짜리들도 저렇게 있네요. 네. 저런 것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정렬 한번 돌리고요. 10짜리, 9짜리라고, 아까 15 하나가 뜬다. 아니, 10 있죠?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좀 있을까요? 네, 10은 64. 예, 64 정도 다이아 나오는데요. 아까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거 다10다이아에 팔았으면은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운이 좋아서 10이 떴지. 그 위로는 사실 원래 12 이런 걸 노려야 됩니다. 근데 확률이 엄청 낮죠? 에, 이게 이제 9에서 질러가지고 12까지 보통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9에서 파는데 9에서 막 10, 11 어쩌다가 운 좋게 뜨고 10이는 아직 안 떠봐가지고요. 이 강화 확률이 워낙 낮잖아요. 그래서 11을 이제 고수분들은 11을 만들어서 네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강화를 돌릴 때 성공률 15%인데, 15% 성공해도 그 중에서 또 10%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2가 뜰 확률. 12가 나오면 겨우 이제 300 다이아 정도 볼수 있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966 다이아가 된 이유는 합성하고 노느라고 좀 비용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게 어제도 그렇지만 합성 이제 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합성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결과 예측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 이제, 오, 요거 잘 나왔네요. 지금 보면 30%, 40, 55% 확률이네요. 성공 확률이 55%입니다. 요거는 75, 와, 75다, 70다이아 선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와, 영혼의 속공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예, 다 손해입니다. 이게 70다이아면 뭐합니까? 이거 다 팔면 50다이아인데. 다 팔면은 10다이아씩 팔아도 50다이아인데 이게 70다이아면은 이게 성공도 아닙니다. 지금 성공은 영혼의 속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그 도감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돌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합성으로 이게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7 거신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없는데 좀 이건 돈이 되네요. 근데 여기 성공이라고 한다면 7 거신의 목걸이 10%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성이 참 의미가 없습니다. 합성도 이제 조금 시스템을 조금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있는 것들 뭐 모은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사냥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걸로 이게 어느 세월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래소에 보면 이제 저것도 팔긴 하던데 혼. 이런 혼들을 구해가지고, 예, 그쵸. 와, 비싸다. 지금 인기가 되게 좋네요. 이런 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못 구했어요. 이거를 구하지를 못 해가지고. 예, 이런 거잔 것도 700다이아, 1000다이아씩입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데요. 근데 판매 목록이 다 하나씩입니다. 예, 잘 팔리질 않나?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거는 이제 마지막 고수분들이 그냥 하는 거죠.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좀, 예, 좀 무리가 있고요. 15억 각성 고대, 이거는 얼마일까? 15짜리 1100대야씩이 나오네요. 비싸다. 이런 것들도 해놓으면 치명장 5% HP 물력회복 7% 이게 참 매력적이네요. 도감 쪽은 최근에나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준 자체가 이미 10 단위로 넘어가면 100다이아가 넘는 수준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감 작업을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감 작업은 지금 멈춰놓은 상태고요. 그냥 레벨만 기대하고 있는데, 와 이게 98레벨이 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냥 이렇게 막 돌려도 0.08%입니다. 이거 저 리니지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60%까지 올렸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와 진짜 힘든, 예, 랩업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오늘 요거 조금 방어구 요것도 30개 열어가지고 넷분에 일괄 선택 분에 넷분에 돌려가지고요. 예, 요거 포션 또 획득해야죠. 네, 포션 획득하고 네, 여기서 계속 사양 돌리면서 랩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상자들은 주말 전용 상자 이런 것들 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뭐 좋은 게 있나? 아 카드들 좀 들어 있긴 하네요. 근데 카드가 뭐 산적꽃이 10개 이런 것들은 뭐 나 경험치 증가 포션 3개 이런 것들은 좀 열어가지고 써야 되겠네요. 카드. 아 근데 요즘 카드 자체가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막 신화 카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갈아 부술 정도로 이 카드 단계들이 전부 이제 초월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요. 좀 카드에 대한 흥미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제작 쪽에서도 뭐 늘 제작 쪽에 혹시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팀들도 이거 많이 보시죠. 뭐 할 거 없나? 태양의 조각으로 뭐 하지? 초원랑, 아, 초원랑 이노센트? 이노센트가 하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노센트 제작을 어디서 하더라? 이노센트가 특수재료. 이노센트가 여기가 아닌가? 아, 매번 헷갈립니다. 이노센트 쪽은. 네. 제가, 아, 여기 있다. 아, 초광랑 이노센트인데. 이건 아니고요. 이노센트가 어디 있지? 이노센트 어디서 만들죠? 이거 볼란 보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노센트 만드는 데가. 아 여기 있다. 각성석. 아 이거 각성석 이게 이렇게까지 부족할 줄 몰랐습니다. 각성석은 또 비싸요. 생각보다 이게 1000개 하려면은 594다이아입니다. 1000개. 1500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차라리 각성석을 제가 팔아버릴까요? 각성석 팔아서 돈 버는 게 훨씬 낫겠다. 이노센트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노센트 여기 보면은, 이노센트 필요 포인트, 그리고 뭐, 분배 확정, 스탯 확정. 이거, 글쎄요. 이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제가 돈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저거 팔아버리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지? 얼마에 팔 수 있지? 예, 852. 하나에 0.594니까요. 얼마에 팔아야 되지? 요거 계산해서 500개 팔아볼까요? 요거 500개. 500개 0.594 하려면은, 얼마죠? 250 하면? 250 하면 안 되네. 205.594. 594 하려면은, 300다이아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300다이아. 594. 297다이아에 판매하면 되겠네요. 297다이아. 296다이아. 500개 296다이아. 아, 500개 296. 그럼 제일 싼 거 하나 빼버리고요. 500개 296다이아. 500개 296 다이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등록해서 팔면 되겠네요. 차라리 이걸로 해서 다이아를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래가지고 10 다이아 20 다이아 모아가지고 이거 참
예, 정말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10달러야, 20달러야 수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재료를 모으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 145개 용의 그 심장 용이 뭐, 이름 뭐였더라 얘가? 용의 뭐였죠? 아,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찬란한 용의인자. 아, 맞아. 용의인자. 요게 아직 145개 남아있기 때문에요. 요거 다쓸 때까지 4천 다이아 모아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99레벨. 그리고, 전투력은 220만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뭐 비록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죠. 초월 쪽을 이제 카드 해봤는데요.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계속 끝없이 도전하고,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영상까지 열심히 그때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려요.